네, 그러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선수들의 그런 조금 인원수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 무미라 있어요. 문명 골! 천반 초반 문미라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오늘 경기 시작 때 얘기했듯이 이 문미라 선수의 그 발끝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네. 그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력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A매치에서 보여줬던 그 다섯 개의 득점 역시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는 그러한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 결국 오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건 문미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이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득점 기계 문미라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은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이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바라봤던 문미라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터치 자체가 선수들이 없는, 이 수비들이 없는 공간에 정확하게 터치를 해냈고요. 달려가는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슈팅을 통해서 최예솔 골키퍼도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상당히 머리 취해서 김두리가 킥을 준비합니다. 김두리 오른발로 넘게 네, 띄웠어요. 그리고 좋아요. 골! 전반전 두 골을 달아나는 서도중공사입니다. 아, 지금도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네.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고 일단 킥 자체가 문미라 선수를 향한 완벽한 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문미라. 자, 리그 11호 골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문미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이 정말 발에 붙어 다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드리블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상대방을 따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더를 따내는 것도 정말 끝까지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앞에서 헤딩 모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미라를 바라봤던 김두리의 정말 정확했던 킥, 확실한 공격 포인트 두 명의 선수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문미라 선수들 간의 그런 발밑 패스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효주 달려갑니다. 추효주의 패스 연결, 그리고 왼쪽 측면 서진주 크로스. 네, 낮게 좋은데요. 골! 스코어는 3대0입니다 아, 정말 이 서진주 선수의 일단 크로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네. 아, 메바에 선수 넘어지면서까지 그것을 슈팅을 만들어내는, 아, 정말 또 한 번의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공격진, 오늘 수원도시공사 골 득점, 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석점차. 네, 일단 추효주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상대방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사이드에서 돌아 들어가는 이 서진주 선수를 향한 이 패스 자체가 좋았고, 서진주 선수는 이미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이 전방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고 어느 발에 어떻게 줘야 하는지 완벽하게 캐치한 후에 정말 완벽하게 크로스를 시도했고 이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메바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최예슬 골키퍼가 선수 역시도 확실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원도시 공사의 네, 공격. 김두리! 김두리! 지금은 정말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최예슬 골키퍼가 지금 공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쇠기를 막는 김두리의 득점. 스코어는 4대0. 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철저히 수원 쪽으로 너무나 많이 넘어져 왔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추유주 선수, 뭐 문미라 선수, 사와코 선수 계속해서 전방으로 압박해 들어가죠. 이 상황에서도 이 김두리 선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이 가볍게 떨궈놔주는, 아, 일단은 최예슬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장면들이 수도 없이 앞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창녕 WFC의 골문을